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사학과 20학번 김예나입니다. 이 영상의 목표는 이클립스에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해서 크리에이트, 인서트, 셀렉트,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사전 지식으로는 PostgreSQL과 이클립스 연동 및 JSP 웹페이지 실습에 대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클립스 환경 설정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엑셀 파일을 읽어오기 위한 포이 라이브러리를 먼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사이트는 PPT에 올려두었으니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면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버전에 맞춰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다운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해당 파일을 다운받았으면 압축을 풀고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포이라는 이름의 자바 라이브러리로 엑셀 파일을 리드 라이트 할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먼저 저는 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먼저 풀어두었습니다. 압축을 푼 폴더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그 파일들을 가져와서 lib 폴더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후이 파일들을 빌드 패스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빌드 패스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과정입니다. 메인 함수에서 파일 경로 및 파일명을 설정해야 합니다. 파일 위치는 원하는 폴더에 엑셀 파일을 넣은 뒤 PWD를 이용해 해당 위치를 패스 변수에 넣어주면 됩니다. 리드 엑셀은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메소드입니다.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그 파일을 객체로 읽어옵니다. 다음은 리드 엑셀 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까와 같이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메소드 리드 엑셀 안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각 셀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값을 읽어와서 문자열로 저장하고 그후 값을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방금 저는 엑셀 파일을 읽어오는 함수라면 이 프린트 엑셀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를 한 줄씩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사용자가 특정 행을 전달해 출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이클립스와 PostgreSQL 연동입니다. 이는 처음에 말했던 것과 같이 사전 지식에 포스트그리와 이클립스 연동에 대한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커넥션은 JDBC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나타내는 인터페이스이며, 스테이트먼트는 SQL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객체, 그리고 리졸트셋은 SQL 쿼리의 결과를 저장하는 객체입니다. URL, 유저, 패스워드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한 변수들로 각자 포스트그리에서 자신이 설정한 URL과 유저, 패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리드 엑셀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 파일 인풋 스트림을 사용하고 그 파일을 객체로 읽어옵니다. 시트의 개수를 가져오는 시트넘 변수가 있으며 홀문을 사용해서 시트의 개수만큼 반복하며 각 시트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있는 로우 변수는 현재 시트의 행의 개수를 가져오며 여기 있는 셀 변수는 현재 행의 셀의 개수를 가져옵니다. 폴문을 사용해서 각 셀에 접근하여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if문으로 셀이 널이 아니라면 각 셀의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값을 읽어와서 문자열로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이 셀이 널이 아니라면이라는 조건을 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엑셀 파일에 널 값이 있을 경우 엑셀 파일을 제대로 불러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셀이 널이 아닐 때 문자열로 저장하도록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리드 엑셀 함수를 통해 읽어온 엑셀 파일을 출력하는 프린트 엑셀 데이터 함수입니다. 이 프린트 엑셀 데이터 함수는 엑셀 데이터를 한 줄씩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형식은 리드 엑셀 함수하고 비슷하며 사용자가 특정 행을 전달해 출력하는 형식입니다. PostgreSQL을 이용해 엑셀 파일 그대로 크리에이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DBC 드라이버 매니저를 사용해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생성하고 SQL을 이용해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 SQL 쿼리, 아까 만든 create, 이 쿼리를 실행합니다. 다음은 insert입니다. 여기에 있는 create는 메인 함수에서 이루어졌다면 insert는 insert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update와 select도 create와 같이 메인 함수에서 진행됩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 create 문을 실행한 것처럼 update와 select도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서 쿼리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JDBC에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한 인터페이스 커넥션과 그리고 SQL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객체 스테이트먼트 결과를 저장하는 객체 result set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create query를 실행하기 위한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드들은 try catch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며, try 문 안에 create와 select, update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DBC 드라이버 매니저를 사용해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합니다. 위에서 선언했던 URL, 유저, 패스워드를 안에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create 문을 작성해줍니다.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 위에 만들었던 create query 문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insert 문 함수를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서트 문 함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셀 밸류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셀 밸류스를 선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서트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 엑셀 데이터 함수 밑에 인서트 셀 밸류스 함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insert 함수 안에 insert query 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try 문 안에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prefilled statement는 SQL 쿼리의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SQL 쿼리의 동적으로 값을 바인딩할 수 있어서 SQL 인젝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풀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226 숫자는 그 엑셀 파일 안에 들어가 있는 행의 개수입니다. 셋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해서 SQL 쿼리 물음표의 값을 바인딩합니다.
그러고 나서 SQL문 실행 결과를 받아오기 위한 리절트 셋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삽입된 레코드에 자동 생성된 키값을 얻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SQL문 실행 결과를 받아오기 위한 리절트 셋을 얻었다면 이제는 ID와 관련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if문을 사용합니다. 자동 생성된 키 값을 result set에서 추출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생성된 키 값이 id 컬럼에 해당하며 이 값을 generated id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레코드가 삽입될 때 자동으로 생성된 키 값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insert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위로 올라가서 업데이트와 셀렉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업데이트하고 나서 셀렉트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트 문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 코드에서 이 쿼리 문만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업데이트 쿼리 문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쿼리문을 작성하고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서 실행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셀렉트 문도 같이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셀렉트는 여러 행이 축출되기 때문에 RS에 넣어주고 while문을 사용해서 내용을 출력해줍니다. 여기까지 셀렉트와 업데이트 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리고 이 셀렉트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뒀던 프린트 엑셀 데이터 함수는 주석 처리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결과가 출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딜리트 문을 사용하고 싶다면,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와 같이 쿼리 문을 맞게 작성한 후 이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사용해서 똑같이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실행한 결과를 터미널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이블을 갖고 있는 건 없고 이 코드를 통해서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테이블이 생성된 걸볼수 있고 테이블이 제대로 인서트 됐나 보기 위해서 셀렉트 문을 여기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드가 제대로 인서트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PostgreSQL을 사용해서 create, insert, select, update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